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3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돕던 이 노동자는 갑자기 넘어진 펌프카 작업할에 깔려 숨졌는데요.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의 아파트 신축 현장입니다. 공사장 한가운데 콘크리트 바닥 위로 30m 길이의 펌프카 작업할이 맥없이 꺾여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5분쯤 광주 북구 임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할이 휘면서 4m 아래 공사 현장을 덮쳤습니다. 콘크리트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떨치잖아요. 그 차량이 장착된 게 있잖아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고 당시 공사 현장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인 30대 남성이 다른 작업자 5명과 함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작업을 하던 남성은 갑작스럽게 넘어진 펌프카 작업대에 부딪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펌프카는 콘크리트를 쏘아 올리기 위해 작업할을 펼쳤지만 압송관에 이상이 생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장은 공사금액 기준 2천억 원이 넘는 아파트 신축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사업장인 건설업체 측이 펌프카 작업대가 넘어질 우려를 대비해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는지 조사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접근금지 조치라든가 다른 안전조치가 이제 필요하겠죠. 당연히 되는 걸로 이제 추정은 돼요. 경찰도 현장 소장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콘크리트 타설 당시 작업 여건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